좋아요. 이 느낌. 접히고, 털고. 접히고, 손바닥이 떨어져야 해요. 접히고, 그래야 헤드가 확 낮을 거예요. 오케이. 47.1 됐고요. 그러면 252. 안친것 넘어갔네요. 오, 잘하셨어요. 257. 세게 안친것 같은데. 자, 이런 게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내 몸이 맞을 때 이렇게 들리는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헤드를 던지려면 우선 좋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빼는 건 좋은데 힘을 빼는 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을 갔다가 이렇게 축을 잡아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헤드를 이렇게 놔줄 줄 알아요. 지금 보시면 저는 지금 여기서 오른손을 놨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축은 잡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힘을 어떻게 빼냐면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던지고 힘을 빼려고 하면 이거 힘을 쓸지 모르면 이렇게 몸이 일어나요. 지금 이런 느낌인 거야. 힘은 빠져요. 뭔가 터는, 던지는 것 같은데 내 몸을 일으키면서 클럽을 던지니까 헤드가 어떻게 해요? 좀 빨리 풀리죠. 빨리 풀리고 내 몸이 들리니까 지금처럼 자꾸 위에 맞는 공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털 거냐. 자, 약간 이 여기서 이렇게 털어진 이런 스냅은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시고 저를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자, 연습스윙을 하실 건데 자, 백스윙을 한번 가보세요. 가셨죠? 자, 여기서 이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놔보세요. 쓱. 쓱 놓으실 때, 그렇지. 이 오른손이 여기 허벅지를 이렇게 탁 잡는다는 느낌을 놔보세요. 오른손에 딱 허벅지를, 그렇죠. 지금 잘안 닿죠? 자, 저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손에 딱 허벅지를 대보세요. 그렇죠? 자, 지금처럼. 그러면은 이 헤드가 얼마나 탁 튀어나가는지 보세요. 허벅지에 손을 딱 대주면은 왼쪽은, 그렇죠. 왼쪽이 굉장히 빨라지죠? 네, 그러면 약간 던지는 느낌 나죠?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오른쪽. 자, 뭔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힘을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서 내가 몸으로 뭔가를 내가 힘을 쓴 거고, 지금 저는 몸을 지탱하고 헤드를 던진 거고. 자, 이 느낌의 차이거든요. 자, 왼손이 쭉 나가, 그렇죠. 지금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나가. 뒤에서 던져라, 뭐 몸이 나가면 안 된다가, 지금처럼 내가 이, 여기서 위에 있던 이 클럽을 이렇게 던져주면 이 힘을 다쓸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온몸으로 친 거다. 이거는 몸이 아니다. 거기서 놔준다. 그렇죠. 굉장히 빠르죠? 그럼 던질 필요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면은 지금처럼 그냥 놓기만 하다가 이제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얘를 오른손에 던져주고 여기서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힘이거든요. 한세번 정도만 연습생을 해볼까요? 이거는 헤드를 던지는 느낌인데, 거기서 백스윙 갔다가, 거기서 오른손, 그렇죠. 오른손이 놔진다, 한번 더. 왜, 야구할 때도 약간 가끔 그런 느낌 보게 되는데, 본적 있으신가요? 네, 본 적이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야구를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여기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잡고 가는 느낌하고, 여기서 내가 놔주는 그 힘과는 좀 다를 수 있다. 근데 특히 드라이버, 이건 더하죠. 무게중심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놔줘야만 이 헤드는 더 던질 수가 있는 거다. 그 오른손의 힘. 한두번 정도 연습생을 해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썼던 힘이랑 조금 다르시죠? 자, 그러면 약간 공을 칠때 한번 이번에 시도를 해볼 텐데. 살짝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느낌으로. 쓱할때 스피드를 줄여서 한번만 쳐볼까요? 오른손에 살짝 놓고 치실 텐데. 똑같이 허벅지에 딱 대주시는 건데. 스피드를 평상시보다 좀 줄여서 한반 정도의 힘으로만 쓱. 네. 좋았는데 약간 우리가 왼쪽으로 갔죠? 그리고 허벅지에 닿는 게좀 늦었죠? 그럼 뭐예요? 이미 여기서 전환할 때가 중요한데 전환될 때 여기서 자, 이 느낌이 아니라 약간 오고 났다. 살짝 백스윙에서. 좀더 빨리. 네. 그냥 백스윙 탑에서 딱 내려올 때좀 놓는다라는 느낌? 스피드만 좀 위험하니까 줄여주세요. 거기서. 그렇죠. 그럼 내 몸은 약간 뒤에 있고, 그렇죠? 얘만 축 앞으로 나가는 느낌. 그렇죠. 그 느낌이다. 느낌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만 시도해 볼게요. 자, 오른쪽. 자, 거기서. 그렇죠. 좀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안 헤드 되네. 나가죠. 여기까지 와 있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고민인 게, 아, 그러니까 나는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선수들도 결국에는 다 드릴 연습을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저도 치면서 이렇게. 놓는 느낌이 지금은 저희 약간 느린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자, 성공을 한 번만 시켜볼까요? 오른쪽에서.
오케이. 좋아요. 자, 지금 이걸로는 성공을 못 하는데 이미 힘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쳐보시겠어요, 이제? 두 손을 양손을 모아두고. 자, 우리 잡고. 근데 칠 때는 지금 방금 오른손을 놨죠? 예. 놨는데 지금은 오른손을 잡고 있는데 칠 때는 손바닥은 살짝 떨어진다는 느낌? 네. 우리 한번 쳐볼게요. 칠 때는 오른손바닥만 떨어지는 느낌. 지금 오른손을 놓지는 않을 거고 치실 때 오른손바닥이 떨어지는 느낌. 아, 손이 자꾸 낮지네. 이제 낮지네요. 아까는 안 되더니. 좋아요. 오른손바닥이 떨어지는 느낌으로 손가락은 붙어있는데 오른손바닥이 떨어지는 느낌. 그러면 오른손은 거의 개입을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죠. 오른손바닥 떨어진다. 오케이. 아, 힘을 쓰는 게 아직. 네. 우리가 올라가서 이제 힘을 착 빼는 방법을 아직 모르시거든요. 네. 딱 칠 때 잡아보세요. 오른손바닥이 여기서 여기, 그렇죠. 여기가 약간 살짝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손바닥이 딱 살짝 떨어지는 느낌. 스피드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 백스윙 올라갔다가 스피드를 줄이고. 좋았어요. 오른손바닥을 놔준다는 느낌. 좋았어요. 잡아보시고 살짝 쓱 약간 접히는 느낌 나나요? 네. 자, 살짝 접었다가 한번 오른손을 놔볼게요. 지금처럼 살짝 접히는 느낌 내시고 접고 이제 놓으세요. 그렇죠. 자, 속 안에서 오른손이 약간 놔지는 느낌이 지금 났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오른손을 놓는 연습은 내가 정말 놓겠다라가 아니라 그 느낌을 내 몸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좋죠.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백스윙은 가볍게 쓱 접히는 느낌 제가 냈어요. 가볍게 접히고, 자, 오른손바닥이 떨어져요. 치실 때 임팩트 순간에 접고 쓱 접고 떼세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힘이 완전히 놔지는 느낌.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접고 놓고 그렇죠. 접고 오른손바닥 떼고 그렇죠. 요 느낌. 좋아요. 자, 치실 때 손바닥이 떨어지는 느낌. 접어주시고 접고 놓으세요.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아, 바로 여기서 접히는 접어갖고 그냥 바로. 그렇죠. 왜냐면 접히면 내가 풀리는 힘이 생기니까. 자, 이걸로 한 260 한 번만 치고 마무리해 볼게요. 자, 260 힘이 빠졌으니까. 자, 바로 위로. 자, 접혀야 풀린다. 접고 오른손이 떨어져도 된다. 접고 오른손 떨어지기. 접고 오른손 떨어지기. 접고 오른손 떨어지기. 팡! 오! 자, 그러면 헤드 스피드가 이제 46이 넘어갔고요. 캐리거리. 아, 260 한 번만 보여주세요. 250 한 번만 넘겨볼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백스윙 한번 가볼게요. 백스윙 접고, 그렇죠. 좋아요. 다시 한번. 바로 접고, 접혀야 보세요. 접혀야 풀려요. 접히고, 손바닥. 접히고, 약간 이렇게 털린 느낌이에요. 털리는 느낌. 그렇죠. 오른손바닥이 떨어진다. 아주 좋아요. 아, 접히고, 떨어지고. 우와. 치면 칠수록. 와, 요거 좋은데요? 캐리거리도 200. 약간 하이패스를 사용했지만, 아, 246. 될 것 같아요. 지금 46.3이니까, 헤드 스피드 한 47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잘 하시는데요? 좋아요. 자, 요 느낌. 접히고, 털고. 접히고, 손바닥이 떨어져야 해요. 예. 접히고, 그래야 헤드가 확 낮을 거예요. 오케이. 47. 1 됐고요. 그러면 252 넘어갔네요. 아, 잘하셨어요. 아, 251. 세게 안 친 것 같은데. 아. 네, 네, 가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힘이 아니다. 치는 방법은 이거예요. 아셨죠?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와, 결과가 바로 나오네요. 헤드 스피드 지금 47까지 올라갔어요.